현대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지난주부터 꽤 많이 움직였던 기업이기도 합니다. 폴리실리콘 가격을 규제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늘어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기업이고요. 실질적으로도 실적이 네. 좀 잘 나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글쎄요. 일단은 중국에서 폴리실리콘 가격을 규제한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워낙에 좀 공산당 체제로 한다면 하는 나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감들이 크게 작용을 하면서 우리나라의 이제 폴리실리콘 업체인 OCI가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 직격탄을 맞고 있고요. 오히려 모듈 제작하고 이런 업체들은 오히려 반사의 수혜를 좀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왜냐하면 원가 자체가 떨어지는 과정이다 보니까 이 폴리실리콘이라는 게 태양광 산업의 쌀이라고 불리고 있거든요. MLCC가 이제 전기전자 산업의 쌀이다라고 불리는 것처럼 폴리실리콘은 태양광에서 가장 기초적인 소재, 부품으로 이제 들어가는 그런 부품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가격이 조절을 해버린다라고 하니까 정말로 타격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다가 지금은 에너지 안보 위기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크게 작용을 하고 있는 국제 정세까지도 같이 겹쳐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일단은 현대 에너지 솔루션이라던가 한화 솔루션 이런 쪽들은 모듈 생산 업체로서 일단 실적 개선 기대감들이 굉장히 강하게 종목 자체에 반영이 되고 있는 분위기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중국에서 어떤 입장들을 디테일하게 더 내놓을지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겠으나 일단은 중국에서 한다고 했기 때문에 아마 시행에 나갈 가능성들이 굉장히 높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난립해 있는 군소 업체들 조금 정리가 되면서 구조조정이나 이런 과정들도 조금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과정에서 일단 결국에는 어떤 현대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앨런 쪽에서 지금 프렌드 쇼어링이라는 말을 썼어요. 이게 우리 동맹국들을 묶어서 이제 친구처럼 하겠다라는 좋은 취지인데 속내를 들여다보면 어떤 좀 약간 카르텔식이에요. 자기네들한테 필요한 것들만 다 묶어가지고 연합 형성해서 중국이라든가 러시아 이런 쪽들 러시아에게 이미 한번 당해봤거든요. 굉장히 공급망의 교란이 크게 일어나는데 중국하고 과연 부딪히게 됐을 때는 어떻게 될까라고 미리 걱정을 좀 하고 있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일단은 에너지 안보 위기 측면으로 봤을 때 태양광들을 넓혀가려는 수요들이 미국 내에서도 일어날 거고요. 자국 내에서 생산되는 이제 그런 어떤 태양광 이런 모듈 같은 것들을 더 넓혀 나갈 건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결국에는 어떤 좀 아까 말씀드렸던 구조 조정 이런 부분들이 폴리실리콘 단에서 1차적으로 일어난 이후에 우리는 태양광 산업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중국 측에서 폴리실리콘 가격을 규제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특히나 오늘 시장에서 현대 에너지 솔루션은 8% 넘게 상승 흐름 나타내고 있고 현재 고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슈가 나왔을 때 사실 네. 블룸버그 통신에서는 이 중국이 어떻게 과연 규제를 할 것인가 네. 공장을 중단을 하겠지만 그 이외에는 사실 뭐 거의 방법이 없어 보인다 이렇게 그렇죠. 보도를 하기도 네. 했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보니까 어제 또 OCI가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이 실적 베이러스로 했을 때 폴리실리콘 가격이 내려갈 수는 없다. 네. 이렇게 발언을 했더라고요. 그렇다면 지금 만약에 이슈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라면 지금 매수를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매수 타이밍은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아직은 매수 타이밍을 잡는 거는 좀 좋지는 않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런 친환경 관련된 에너지원들은 결국에는 정부 차원의 어떤 정책이 뒷받침되는 게 굉장히 크거든요.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이런 친환경 에너지를 1kWh 같은 kWh를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생산 발전 단가가 기존의 화석연료 대비해서는 비싸단 말이죠. 어떤 석유라든가 화학연료, 석탄연료 이런 것들 대비해서는 아직까지는 비싸기 때문에 결국엔 이런 부분들이 정책적으로, 국가적으로 뒷받침이 되면서 단가를 어느 정도 보전해주고 맞춰나가고 그리고 지구를 생각하는 환경적인 측면까지 넓혀나가면서 결국엔 맞춰나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한 측면에서 일단은 아직까지는 그래도 태양광 쪽에서는 중국의 수요가 굉장히 큽니다. 공급도 크고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나라에서 공산당 차원으로 이런 것들을 규제를 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제가 봤을 때 어떤 방식으로든 간에 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맞아요, 네.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과 같은 매크로적인 시장 환경에서 결국에다가 이렇게 내리는 소나기까지 맞아가면서 지금 당장 이 종목에 대해서 매수를 고민을 해봐야 되겠느냐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는 아직은 좀 아닌 것 같아요. 네.